19세기 후반 미국의 철강 산업을 성장시킨 앤드루 카네기. 그는 철강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철강왕이 되었을까요? 19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카네기는 1853년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들어가서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기차가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노선이 꾸준히 연장되고 교량도 많이 지어지고 있었죠. 나무로 만든 목교들이 점점 철교로 교체하는 추세였습니다. 카네기는 산업의 미래는 제철 산업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865년 카네기는 철강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철도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카네기는 1889년 마침내 자신이 가진 회사들을 모두 통합해 US 스틸 회사를 설립합니다. 현재 미국 최대 철강 회사인 US 스틸의 전신이 바로 카네기 철강 회사죠. 이후 미국인들은 카네기를 철강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석유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19세기, 그 누구보다 빠르고 똑똑하게 석유 사업을 확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1862년 석유 정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자동차의 원료가 되면서 석유의 이용이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뛰어난 수완으로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해 미국 정유시설의 약 90%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유업의 독점 지배를 확립하려 하지만 법 위반으로 트러스트가 해산되고 1911년 록펠러는 미국 대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아 은퇴를 하게 됩니다. 철강업과 석유업과 더불어 금융업에는 JP 모건이 있습니다. 1901년 금융왕 모건은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포함한 7개의 대형 철강회사를 석탄회사들과 통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초거대 기업 US 스틸이 탄생되었죠. 철도왕, 석유왕, 강철왕, 금융왕이 군림하는 경제에서 소비자들과 소규모 생산자들은 독점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점의 폐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으로 인해 거대 기업의 확장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독점 기업들과 독점 금지법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독점 기업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의 대중화를 이끌어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킨 긍정적인 모습과 또 하나는 공정경쟁에 저하라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독점금지법은 독점기업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내고 재건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인 독점기업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벤더빌트는 1860년대에 뉴욕 중심부를 관통하는 뉴욕 중앙 철로를 보유하며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부상했죠. 초대형 독점기업의 형성은 록펠러가 활동한 석유산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록펠러는 1860년대에 석유산업에 뛰어들어 성장을 거듭했고 1879년에 석유업계의 기업들을 대거 통합해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로 석유왕 록펠러는 미국 정유시설의 약 90%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모건의 지배력이 가장 컸습니다. 1901년 금융왕 모건은 강철왕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포함한 7개의 대형 철강회사를 석탄회사들과 통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US 스틸은 공장만 800개에
자본금이 미국 연간 예산보다 많은 독과점 트러스트였죠. 1920년대에는 US 스틸은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1890년에 상원의원 존 셔먼이 주도한 반트러스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탠더드 오일을 겨냥한 법이었죠. 결국 1911년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0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고, 1903년에는 법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법무부 내에 독점 금지국이 설립됩니다. 셔먼법을 보완해 1914년에는 클레이턴 반트러스트 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합병 또는 회사 상호 간의 주식 취득을 금지시키고 있죠. 1914년에는 연방거래위원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법으로 반독점 행위의 규제만 전담하는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미국은 경제 관련 범죄 제재 때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주로 활용합니다.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이유가 돈 벌리 욕심 때문이니만큼 불법적으로 번 돈 이상을 회수함으로써 경제범죄를 저지를 요인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경쟁법 관련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는데 주로 담합과 카르텔, 독과점 남용, 기업결합 등을 처리합니다. 형사기소는 제한적이며 경쟁법 위반 사건 중 90% 이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